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우리 미적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의 값은, 자, 이거는 답이 2번이죠. 보여야 되죠? 이거 안 보이시면 이렇게 써보시면 되죠? 그러면 2x, 3x 생겨야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딴거더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얘의 값은, 자, 요거 치환해 주시면 되죠. 얘를 t라고 하자. 그러면 코사인 t니까 인테그랄 계산하기, 적분 계산하기 편해지고요. 조심해야 될건 마이너스 dx가 dt가 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t로 놨으니까 0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 그리고 마이너스 dt로 바뀔 것이고, 코사인 t의 dt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얘 플러스로 바뀌면서 0부터 3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는 사인 t 0부터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답은 5번이네요. 오케이, 이것도 뭐 쉽고. 자, 그 다음 수열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요 문제가 사실은 꽤 단순하게 보여야 되는데 약간 뭔가 복잡해 보이게 나왔으나 수열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야. 그러면 그래봤자 k가 1하고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쉬워지는 거지. 자, 첫 번째 k가 1이면요. a n은 2분의 1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얘 2분의 1 n제곱이니까 a 플러스 1로 묶어내고 2분의 1 n제곱 써도 되죠? 이 정도는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n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1 플러스 b로 묶어내고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얘얘 얘 날라가고 1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1이 k가 1일 때니까 2분의 1이고요. 2a 플러스 2가 1 플러스 b다. 2a가 b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자,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k가 2가 되면요. a n은 1이에요. 그냥 1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는 a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고요. 앞에는 1 더하기 b 그대로의 2분의 1의 n제곱이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얘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 그러면, 아, 이거 더하기네. 쏘리. 큰일 날 뻔했네. 더하기 2분의 1의 n제곱. 얘 무한대로 가면 뭐예요? 0이에요. 얘 무한대로 가면 0이에요. 얘는 a로 계산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k가 2였으니까 1. 오케이. a가 1 나오네요. a가 1이니까 2는 b-1, b는 3이 됩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a 더하기 b의 값은 답은 4. 오케이. 이것도 얘들아, 25번 치고 생긴 게 복잡한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아, 이거는 뭐, 그냥 문제 읽다 말고 푸는 문제 아니에요? 다들 이거 되게 진지하게 끝까지 다 읽는 사람 없을걸? 그쵸? 그래 봤자거든. 어차피 지금 2부터 4까지 얘 적분하라는 게 끝이니까 이거 계산 문제잖아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루트 씌운 거 일부러 씌운 거니까 이거 보고 쫄면 절대 안 되지. 자, 그럼 얘는 뭐예요? 2부터 4까지 이거 제곱한 거를 적분하라라는 거니까 아, 얘는 부분 적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로가 여기 있네. 얘로다 3지 이렇게 되니까 얘 살리면 되죠. ox 빼기 2분의 1x 제곱 차수 하나 살려주시고요. 이거에다가 ln x를 안 썼어. 이거에다가 자, 이거 지금 건드리지 않으니까 얘 미분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 쓰기 되게 귀찮다. 이거 x분의 1이잖아요. x분의 1 바로 계산해도 되지 않아요? 2부터 4까지 5 되고 2분의 1x. 자, 조금만 집중하면 이 정도는 그냥 가도 될것 같아. 자, 그럼 얘는 4 집어넣으면 5, 4, 20 빼기 8 ln 4에서 2, 5, 10 몇이야? 2, 4, 2에다가 ln 2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빼기, 얘는요, ox에 빼기 2분의 1x, 4분의 1x 제곱.
2부터 4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몇이야? 16인데요. 아, 12인데요. 이거 2의 제곱이니까 24ln2로 바꿔도 되죠. 그 다음 얘는 8ln2로 바꿀 수 있고, 얘는 5, 4, 20 빼기 4, 4, 16, 4에서 빼기 2, 5, 10, 2, 4,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몇이야? 16ln2가 되고 빼기 16 빼기 9예요. 그러면 16ln2에 마이너스 7, 16ln2 마이너스 7, 답은 3번. 오케이, 얘도 그냥 계산. 자, 그 다음 역함수를 가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fx, 오케이, 쟤는 일단 미분이 가능한 형태고요. gx가 x가 k보다 클 때는 fx, x가 k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라는 건 원래 있던 fx를 뭐 시킨 거예요? x축 대칭 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냥 머릿속으로 아 이거 원래 있던 부분을 내가 왜 연하게 쓰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는 거구나 라고만 일단 체크를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 역함수를 갖는다. 자, 그러면 어떤 k라는 걸 기준으로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갖고, 그냥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지. 여기가 k일 때 이때는 그대로 갖고 이쪽 부분은 뒤집어야 된다라는 얘긴데, 역함수를 가지려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물론 연속이니까 연속성이야 뭐 쉽게 쓸 수 있고, 그냥 읽다 보면 역함수가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얘 k보다 작은 거 뒤집으면 당연히 떨어져 버리잖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x축과 만나 있으면서, 만약에 내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렸어. 역함수니까 신난다 막 이러면서 뒤집어야 되잖아. 그럼 역함수 안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는 약간 이런 식의 그래프여가지고 어떻게 그럴지 전혀 모르겠지만 대강 이렇게 봤을 때 얘 나머지 부분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역함수 되네. 결론이 뭐예요? 얘를 뒤집기 전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고, 여기서 역함수를 가지니까 아 여기서 f' k가 0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자, 됐죠? 그리고 연속이니까 f k가 0이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잖아, 여기 어차피 다 미분 가능한 애들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서 갑자기 뾰족할 리는 없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줘야 스무스하게 내려간 게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역함수를 갖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풀려서 뭐 굳이 길게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FK가 뭐예요? FK가 0이니까, 아니 0이야? 연속이니까 FK가 마이너스 FK다. 뭐 이렇게 가서 여기서 연속성을 이용했을 때 FK 0 나올 것이고, 얘는요 F'을 그냥 계산할까요? F'X는 3, 2의 3X에 빼기 A 이렇게 되겠네요. F'K는 3, 2의 3K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게 0이다. A값이 3, 2의 3K가 돼요. 근데 FK가 0이니까 FK가 2의 3K 마이너스 AK가 0이고, 그럼 뭐야? 2의 3K가 AK야? 이렇게 되네요. 근데 A값이 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3K의 2의 3K 제곱. 날아가고 날아가. K가 3분의 1 나오네요. 오케이. K가 3분의 1. 그러면 A 곱하기 K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AK 뭐야? 이거 AK 아까 어디 있었는데? 이거잖아. AK는 2의 3분의 1 집어넣으면 그냥 2. 답은 1번. 오케이. 오, 됐죠? 그냥 간단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 이게, 아, 약간 예상치 못한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게 약간 분리해서 보면 우리가 배운 거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첫 번째 세 줄과 마지막 한 줄을 분리하면 위에 것도 배운 거고 아래 것도 배운 건데, 얘를 지금 짬뽕을 시켜놓으면서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어. 근데 사실은 도전 못할 건 아닌 게, 어차피 이거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쩌고니까 저거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라는 얘기인 것도 알겠고, 위에 있는 세 줄은 유리함수 모양이랑 코사인 모양이고,
거기서 지금 교점들을 찾는 거고 그거를 A1, A2, A3이라고 할 거니까 이거 못 그리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어차피 x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x가 2파이일 때 1 지날 거고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면 얘가 너무 낮나? 좀 위로 그릴까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려버릴게. 그러면 아 이거 약간 역비적인데?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아 이거 아니네? 코사인 그래프잖아. 깍! 일부러 좀 길게 그려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대강 그릴게요. 어차피 우리 이거 계산할 거 아니고 어디에 뭐 생기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길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뭐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많이 안 가지는데 뭐 그리면 되냐면 여기가 지금 2파이예요. 여기가 2파이 여기 3파이 여기 4파이 여기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여기 6파이 자 이랬을 때 지금 2파이, 1이니까 2파이일 때 1을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유리함수 하나 그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대강 이렇게 돼가지고 유리함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이게 A1이 되는 거죠. 얘가 A1.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얘니까 여기가 A1이고요. 맞죠?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를 지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A2 또 생기죠. A2 조심해야 되지?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했던 얘기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뚫고 내려가면 여기랑 여기 두 개에서 만나는 거죠. 위로 블록이니까. 그 다음 여기 A3, 여기 A4, 여기 A5 쭉 해서 A6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한 값은 어차피 못 구해. 어차피 못 구하고 얘 이렇게 되겠네.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건 시카나 x자리가 am일 때 2파이이면 코사인 am이다. 이거는 시카나는 쓸 수 있고 지금 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차피 이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a3은 3파이 4파이 사이에 있고 a4는 4파이 5 사이 사이에 있고 a5는 이거 사이에 있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 말은 m파이와 m 플러스 1파이 사이에 얘가 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어차피 계산 절대 못하죠. 그럼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안에서 지금 코사인 옆에 a에 n 플러스 k로 바뀌어 있거든. 그럼 여기를 n 플러스 k로 바꿔서 이제 저 형태를 맞춰보는 거죠. 맞춰서 저 식이 나오도록 해야 뭔가 계산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a에 n 플러스 k 얘는 n 플러스 k 플러스 1파이 이렇게 돼요. 근데 식을 보아하니 이거 지금 또 제곱이 필요하네. 코사인 얘를 제곱해야 돼. 그럼 얘로 바꿔야 되네. 코사인 얘의 제곱은요. 와 이거 지금 얘랑 얘 두 개를 짬뽕을 해보자. 그럼 이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의 am은요. am 제곱의 4파이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 써보면 코사인 a의 n 플러스 k. 얘들아 여기는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바꿔 쓰는 중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나왔고요. 우리가 지금 분모의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n을 또 곱하라는 얘기니까 얘 분모로 가게끔 제곱해서 뒤집어. 그러면 a n 플러스 k를 제곱해서 뒤집으면요.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지. n 플러스 k 플러스 1 제곱 파이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n 플러스 k의 제곱의 파이 제곱분의 1. 자 여기까지는 얘들아 그냥 우리가 중딩 때 배운 거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요 자리를 얘로 막 바꾸는 중이잖아. 그럼 4파이 제곱이 필요해요. 4파이 제곱을 싹 곱해. 너무 양아치였니?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럼 저거랑 꼴이 맞아요? 얘는 이제 완벽하게 들어왔는데 n 곱하기 어쩌구가 있으니까 n 한 번씩 더 곱해줘야 돼. 그러면 n을 한 번씩 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 cu라는 얘기야. 앞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얘들아 이거 뭐 나오겠니? 얘 뭐 나오고 얘 뭐 나와서 얘도 뭐 나온다. 이거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샌드위치로 나와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각각 구해보면 되는데 사실 하나만 구해도 답은 어차피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 요건 그대로 두되 파이 제곱 따위들을 날릴 수 있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뭐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잘 따라오고 있죠? k는 1부터 n까지.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숫자가 복잡한 거야. 얘 제곱에 4n. 이거 구하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 n분의 k 필요하지 않니? 그러면 n분의 k이면 이거 아래 n으로 나눠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n제곱으로 나누고 이것도 n제곱으로 나누니까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럼 뭐가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k는 1부터 n까지에 얘 n 하나 날아가고 4 남고 n분의 1 남네요. n분의 1 남고 얘는 1 플러스 n분의 k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끝났죠? 그 다음부터 아는 거잖아. 얘 x로 놓자. x가 n 플러스 k야. 그러면 dx는 n분의 1 이렇게 놓으면 된다. 이런 거는 완전 개념이다. 그럼 이거 dx로 바뀌고요. 얘 어떻게 바뀌어요? 얘 k가 1부터 n까지니까 1 집어넣고 무한대 가면 0이고요. n 들어가면 1 되고요. 식은 1 플러스 x의 제곱에 4 살아있고요. 얘는 dx가 된다. 끝. 기계적으로 가셔야죠. 여기는 내가 지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맞죠? 이거 왜? 1 플러스 x에 헷갈리면 이거 그냥 쓰세요. 1 더하고 내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여기 4에 0부터 1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몇이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맞고 마이너스 맞고 오케이. 1 집어넣으면 얘고 0 집어넣으면요? 빼기 0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답은 2겠네요. 2로 가고 2로 가고 2로 가서 얘도 2로 갈 거다. 끝. 이거를 더 해보실 필요가 없죠. 오케이 됐어요. 되게 이것도 본 거고 저것도 본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니? 28번이었습니다. 아 이게 못 풀었으면 아쉽고 풀었으면 잘했다 싶은 문제인데 과연 이게 너무 복잡해 보여가지고 좀 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번은 풀어야 돼. 28번을 쫄아서 넘겼어. 그래도 거기서 쫄아서 29번까지 못 풀면 안 되지. 이거는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야? 점 0,1을 지나고 뭐 이거야 뭐 그냥 당연한 얘기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과 뭐 저런 거는 뭐 충분히 줄 수 있는 애고 곡선 얘가 있다. 직선 L이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고 X축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얘다. 아 이거를 얘들아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림을 그려봐도 되지 않을까. 뭐 대강 그려보면 어차피 이거 그림으로 풀 문제는 아닌데 점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있을 것이고 근데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뭐 이런 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양이고 E에 X제곱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렇게 하나 곡선이 생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얘와 1사분면에서 만나는 x좌표를 f세타 하자 뭐 이 정도는 사실 그려볼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얘고 f'4분의 파이가 들어간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본 문제 아니야? 얘들아 이거 지금 당장 계산은 안 되지만 이런 게 있네요. 여기가 세타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예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겠지. 그럼 이 식이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이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이거는 기울기로 무조건 이어야 되고 이거 무조건 탄젠트 세타. 이거는 가셔야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에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쵸? 점 0,1을 지나니까 이렇게 지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와 곡선의 만남이니까 2에 a분의 x 빼기 1은 탄젠트 세타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x값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f세타란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 우리가 찾은 게 뭐냐면 x자리에 f세타 집어넣고 탄젠트 세타에 f세타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식을 하나 알았다. 힌트가 나왔죠.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면 f 4분의 파이면 a잖아. 그럼 이거 2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고 4분의 파이면 1이고 f의 4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a죠. 그러면 a가 뭐라는 얘기야? 얘 넘기면 2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가 나왔어. 그 다음에 항상 똑같잖아. 이거는 이 문제는요 읽다가 그림 그리다가 대충 감 잡을 수 있는 문제야. 항상 뭐가 나오겠어? f 프라임이 나오겠죠?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식을 만들어서 미분하라는 얘기지.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세타를 구해서 4분의 파이 집어 넣으라는 얘기잖아. 끝났죠? 이거는 되게 많이 했던 거다. 미분. 2의 a분의 f 세타에 곱하기 a분의 1 f 프라임 세타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고, 마이너스 1 날라가고요. 탄젠트 세타 얘 계산하면 얘 미분한 뭐야? 시컨트 제곱 세타에 얘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1 미분 끝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때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이때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면 바꿀 수 있는 거 바로 바꿀게요. 얘 a니까 2 곱하기 a는 얘가 되고요. f 프라임 4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시컨트 4분의 파이가 뭐야?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2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f세타는요? f 4분의 파이가 뭐였어? a였잖아? a가 2-2네요. 안 되면 a 한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타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이거 4분의 파이 넣는 중이지? 1이죠? 그럼 f 프라임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맞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거 뭐 남았어? 얘랑 얘랑 묶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 맞지? 맞고 이거 맞고 네.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랑 묶어줘야 되니까 얘 이쪽으로 넘길게요. f 프라임 4분의 파이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1 빼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 그리고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맞죠? 얘 1로 넘겼고 여기 마이너스 묻나?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뭐예요? 2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2 빼기 2 이렇게 돼? 아 거꾸로 넘길걸.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 자 그러면은 나 뭐 빼먹은 거 없지? 이거죠? 이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날라갈 거 날라가고 끝났네요. f 프라임 4분의 파이가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됐네. 문제에서 뭘 구하래? 루트 씌웠네요. 오케이. 얘 루트 씌우고 얘 루트 씌우면 날라가. 그러면 2 마이너스 2야. p, q 이렇게 되죠? p 제곱 더해 q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p는 1, q는 2. 1 플러스 2, 4는 답은 5. 오케이. 자 얘는 전혀 새롭지 않아요. 전혀 새롭지 않고 함정도 없고 못 구하는 거 없고 오히려 29번이기에 얘는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동안에 비해서. 이건 풀어야 되더라. 29번 못 풀면 큰일이야. 이거 진짜 많이 봤던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유형 중에서 막 S랑 T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게 약간 애둘러가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딱 정확하게 4분의 파이일 때 A,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딱딱딱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0번. 아, 얘는 이해만 잘했으면 진짜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우리 처음에 해석할 때부터 괜히 집합이 있어. 사실 이게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손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이 좀 길었을 거니까 시간이. 자, 근데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우리가 아는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잖아. 여러분 이거 a가 양이죠. a가 양이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 x축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씨 x축 너무 굽어졌네. 이거 안 되시면 여러분 빨리 뭐 그려야 돼요?
2차 그리고 이거 그려가지고 두개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겠고, 이거는 쉬운데 문제는 이제 가에 대한 해석인데, 사실은 이 해석도 꽤 괜찮아. 자, 우리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 그럼 fx라는 함수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이거 1차 함수와의 만남이에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tx라는 1차 함수와의 만남이야.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셔야죠. tx가 같이 있으니까 줄지 말고. 근데 이 t라는 애는 어떤 상수인데 그 개수가 하나래. 자, 그럼 생각해보자.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1차 함수고 얘는 0,0을 지나고 있거든. 그리고 이게 x값이 교점이잖아. 그 교점이 몇이야? 교점이 x는 0에서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가를 지금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네. 그러면 교점이 0에서 생긴다라는 얘기는 이거 0,0에서 지금 교점이 딱 하나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축 여기서 0,0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교점이 딱 하나 생긴다는 얘긴데,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f't죠. 이 기울기를 갖는 실수 t의 개수가 하나다. 와, 여기서 그냥 빡 하고 떠올랐으면 이거 끝나는 거거든. 뭐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야. 이런 기울기는 사방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원앤올리 느낌으로 제일, 그러니까 그래프에 따라 달라. 제일 큰 기울기 또는 제일 작은 기울기가 나오는 상황이 어디예요? 변곡점이죠. 변곡점에서 딱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0,0일 때 변곡점이 생겨서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실수 t의 개수, 이 기울기를 갖는 t가 하나고, 얘 fx와 요 1차 함수가 갖는 교점이 x는 0에서 하나다. 끝났죠. 자, 이렇게 되면 왜 끝나냐면, 이 상황을 그리면 얘는 결국에 0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f2'이 0이다 라는 하나가 나오고, 나에서 f2가 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나왔어. 근데 fx의 미지수가 두 개예요. 식 두 개잖아. 끝났죠. 요거 그래서 해석만 잘하셨으면 진짜 빨리 풀 수 있었을 것 같거든. 이게 다른 생각을 많이 둘러둘러 갈 수 있지. 근데 저거 해석을 딱 하다 보면 변곡점에 서겠는데 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 여러 개를 물론 해볼 수 있어. 근데 그러지 말고 가장 답에 가까울 것 같은 애를 먼저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 시험인데. 그래야 빨리 끝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것만 됐으면 30번은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해석을 못했을까 봐 좀 걱정입니다. 자, 이거 괜찮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 했던 얘기야. 자, 그럼 계산하고 마치자. 자, 그럼 f2'이니까요.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에다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죠. 한 번에 갈게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얘 통으로 다 미분해버리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에 마찬가지로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두두둑 붙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f2'이 0이 0이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요, 2a-b, -b 싹 없어지네.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0이다. 2a가 2b야? 따라서 a값은 뭐다? b가 나옵니다. 자, a가 b가 나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얘는 f2라 하였고, f2는 2, 4a 더하기 2b 2의 마이너스 2제곱. 근데 얘가 a랑 같으니까 6a가 이렇게 되겠네. 얘가 몇이라고? 2 2의 마이너스 2제곱. 찍찍 없어지면 a가 3분의 1, 따라서 b도 3분의 1.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60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2니까 답은 40.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28번을 쫄아서 좀 못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얘는 이런 식으로 아씨 맞는 것 같은데라고 찍어서 푼 애들은 맞았을 거야. 근데 그게 찍는 게 아니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길로 간 거라서 사실은 잘한 거거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갈 수는 없어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도 시뮬레이션을 하되 그 시뮬레이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서 답에 가까운 게 어떤 건지를 많이 보시라 그랬죠, 연습하시면서. 마찬가지야. 얘도 아, 뭐 이런저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조건들을 통틀었을 때 아, 이거 변곡점에서 딱 가지면 기울기도 성립하고 교점 하나 나오고 다될것 같은데? 라는 게 떠올랐으면 그냥 이렇게 풀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문제고. 집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긴데 뭐안 나올 수도 있죠. 10월에서 나왔으니까 나오더라도 쫄지 말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뭐다라는 거니까 그냥 천천히 해석해서 한글로 손으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내가 약간 멘붕이 오다가도 다시 봤을 때 그래 지금 1차랑 이거 함수와의 만남이고 그 교점이 0인데 그럼 이거 0,0이니까 0,0에서 1차 함수랑 맞는다는 얘기잖아.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뭔가 진전을 시킬 수 있어. 손으로 잡고 써보시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제 남은 시간을 여러분 좀 어려운 거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이 꼬일 수 있고 내가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게 중간쯤 가면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손으로 잘 체크를 해놓으시면 문제 푸는 동안 내가 지금 푸는 요 과정에만 집중해도 다써 있으니까 문제의 해결까지, 결론까지 나는데 조금 도움을 조금이 아니지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쓰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미적분까지 다 봤는데 이번에 공통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라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미적분이 아주 어렵지 않았으니 뭐 28번 조금 새로운 거를 제외하고는 괜찮았으니 잘 푸셨길 바라고요. 혹시 못 푸셨더라도 우리 어차피 남은 한 달은 달려야 되니까 1번부터 30번 다시 한번 빠짐없이 빼는 문제 없이 다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해설 강의 여기까지 보고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